기업 같은 경우는 작지만 강한 기업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꼭사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기업은 인프라 투자의 핵심적인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은 바퀴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궤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궤도에 해당하는 그 기계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트리키에, 네옴시티,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세계 각국이 다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몰캡이지만 업력이 되게 오래됐어요. 1955년도에 설립되어진 기업이고요. 1955년도요? 네. 1989년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IMF도 이겨냈고요. 금융위기도 이겨냈어요.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AS를 하는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중국 다음으로 이어나갈 경제 대국을 꼽으라면 서슴없이 인도를 꼽아요. 올해부터 이제 인도 법인이 출범을 했어요. 그만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인도에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얘기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이 약 한 20% 정도 성장을 했으나 영업이익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5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아니,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일단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올해 예상치를 보더라도 매출은 약 한 2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 측면은 매출액보다 더 높은 증가를 약 한 3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주가의 상승폭 대비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기계 업종 중에 밸류가 제일 싸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의 실적 추이와 모멘텀이 있다라면 아마 신고가의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재연고수의 재건 인프라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목소리> 최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크존, 검색창에 크존. 다음 주에 만나요. 봐요.